됩니다. 상추냐? 네. 감사합니다. 본위원회는 공화정 자문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파면 복직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. 공화정 사무관, 최종 변론 준비됐나요? 네. 변론해 주세요. 변론에 앞서서 제출할 게 있습니다. 이건 뭡니까? 최종 변론 해주셔야 합니다. 뒤에 나눠드린 페이퍼는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돌린 설문지 결과입니다. 제가 골드리조트 선정했을 때와 똑같은 내용인데요. 최종 선정에 올라왔던 그레이트 리조트와 골드리조트 선정평가 항목의 결과입니다. 100명 중 98명이 골드리조트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. 공사무관님이 직접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사인을 받고 설문지를 받아냈나요? 네. 직접 양해를 구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고 그 확인으로 친필 서명을 받아낸 것입니다. 객관적 자료마저 무시하고 제가 골드리조트를 선정했다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.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. 사랑하는 사이라서 의심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만약에 저와 같은 케이스가 방치될 경우 앞으로 가족이니까 연인이니까 의심받고 문제될까봐 두려워서 더 공정하지 못한 선택이나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조트 선정 과정에서 공정했다고 자부합니다. 다시 또 이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제 선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대통령이든 자신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면 사랑하는 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상 제 변론은 마칩니다. 이 설문지와 설문지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그 밖에 제출한 자료 증거들을 토대로 공화정 사무관의 최종 변론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됐어? 괜찮아. 괜찮아. 기준 씨, 나 앞으로 기준 씨랑 아침 운동 못 갈 것 같아. 아정아, 나 다시 출근하게 됐어. 된 거야? 다시 복직된 거야? 아정아! 아, 정말? 정말 다시 복직된 거야? 야! 아, 공화정 무죄다! 공화정 무죄다! 아니, 아 당연한 걸 가지고 너 왜 울어? 너무 좋아서. 축하해.